없어가고 지속성이 없어요. 생각은 여러 번 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하면 허양이 발동한다. 그래서 폐결핵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상하게 과색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도 지구력이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겁니다. 기름 없는 불이 있나요? 그래,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아주 매운 음식! 저 고추냉이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으시죠? 와사비, 고춧가루, 후춧가루, 산초, 제피를 잡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좀 시고 달게 잡수라고 그랬을까요? 시고, 달고, 매끌매끌한 식물성 기름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잘 잡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뭐 31kg라도요, 정신이 말짱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육질 체질로 말이죠. 아무리 근육이 쎄면 뭐예요? 전라도 경상도를 가르고 남북을 가르고 종교를 가르고 말이지, 사람 간에 분리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신 건강은 아주 훌륭하시던데 왜 이런 분 보고 내일 죽을 사람이니 모레 죽을 사람 사형 선고를 내리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체질을 갖다 우리가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1975년도 집을 나갔을 때 폐결핵 3, 4기에다가 황달까지 걸렸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러닝 소위 속내의를 이렇게 빨면요. 쭉 짜면 치산물처럼 노란물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한약 먹고 나선 줄 아십니까? 전국에 앉아가지고 메모하려고. 어? 저 꼬랑지 머리가 말총 머리가 또 오늘 또 무슨 선고를 얘기할까?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입산을 했습니다. 입산을 해가지고 청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산에 들어가니 물이 맑고 좋대. 그러고 사회에서 술하고는 꼭 뭐가 쫓아다니죠? 술하고 새. 잡기. 놀기 좋아하는 방탕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 일단 끊는 것도 일단 처방이다. 규칙적인 식사. 새벽 3시만 되면 종치로 동, 몇번 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밤에 9시에 자는 시간인데도 할 말이 서로 많아가지고. 그때 대학교 떨어진 몇 친구, 광부하다 그만둔 친구. 그랬더니 또 어느 인터뷰하는 잡지사 기자가 제가 또 광부도 했대요. 그게 아니라 광부하다 그만둔 친구가 송광사에 그때 75년도 약한 11월 달부터 다음 해까지 같이 행자 생활을 한 친구였습니다. 어디선가 스님 노릇 잘하고 계시겠지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모르게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12살 먹은 행자 반장, 지금도 안녕하시겠지. 세상에 숟가락을 놓는데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드르르 틀어놓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숟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숟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탁 얹어놓는 걸 제가 또 몰랐지 뭐예요? 간장종지를 갖다가 확 따로내버려요. 간장을 어떻게 따는 줄 알아요? 세상에 알쳐주질 않아요. 해병대 출신도 사흘이면 도망간다니까요. 간장종지를 어떻게 따는지 아는데 제가 한 열흘 걸렸어요. 머리가 나쁜 둔재인 저는. 요한에 보면 왜 새우가 그려져 있거나 복복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복복자. 예? 간장을 따르면 복복자가 거꾸로인지 옆으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정성이 부족하대. 그냥 복복자를 앞에다 놔야 돼, 앞에다. 이런 시집살이가 있나, 이거? 그래가지고 진짜 혼났습니다. 그리고 쫙 고쳐서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한의대 계명제 말이야. 당신 대학교 나왔던 건 너무 교만해. 하심을 내야 돼, 하심. 당신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녀, 코하고 배꼽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응? 그때 또 스님들께서 일부, 스님들은 또, 뭐, 한의대 나왔다고 조금 대접도 해주고, 또 뭐, 그 사회에서 그까지 대학교 난게뭐 별거라고, 그러고 제가 같은 큰 스님들 이게 좀 뜸도 떠들이고 그러니까 대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도 좀 대접을 받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댕긴 게, 그게 12살 먹은 행자가 그냥 속된 말로 조지는데, 정말.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걸었대요. 저놈은 15일을 견뎌나 봐라. 15일을 견뎌라. 그럼 머리를 안 깎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음모화동 폐결핵 환자인데도 자기를 잊고 오기를 버티고 그러고 집안을 끊고 내가 이 파혼도 하고 그러고 들어간 어떤 그 인생의 슬픔에 승부를 걸어놓고 긴장감 있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먼 훗날 결국은 출가 생활은 잘 못했지만 먼 훗날 경상남도 고성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 당신 크게 알았구만 그래.
구멍이 두 개나 큰 게 이게 남습니다. 석회질로 돼가지고. 바로 이 음허, 화동, 이 폐결핵,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냐? 음양의 조화가 안 맞은 거예요. 음이 없다 보니까 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칠 적에 음양을 안 보고 한혈을 안 보고 허실을 안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리를 보지 않으면 표리. 표리를 보지 않으면 이 표라는 건 뭐냐? 우리 업대기 우리 피부 속 이렇게 병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자, 속에 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게 유기체입니다, 이게. 자, 속에 열이 있으니까 제가 피부에 열 곳이 돋아났겠어요? 피부가 아주 그냥 하얘놨고 매끌매끌했겠어요? 열 곳이 돋아났죠? 병이 표피도 나타나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싹 이런데 피가 줄을 내요. 여기 전부 열 곳이 돋아나가지고. 한 가지 병이 일파만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음허하다 하는 것은 음기가 부족하다 하는 건데 음허한데도 부종도 있다니까요, 부종. 예? 몸이 붓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중국 빵 중에 왜 껍데기만, 이 땅이 이렇게 사람 이 몸을 갖다가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피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건 몸 안에 이 물만 가득해서 붓나요? 왜 중국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그래서 왜 껍데기만 딱딱한 거 있죠, 이렇게. 여기는 빈 공기가 있는 거 있죠? 자, 이때에는 물을 살살 뿌려줘야 될까요? 이뇨를, 자, 물을 빼주는 이뇨제를 써야 될까요? 이뇨제를 써요? 물을 뿌려줘야죠, 물을. 여기다 이뇨제를 또 써요. 그러지 않아도 건조해가지고 지금 껍데기가 딱딱해가지고 공갈빵처럼 사람 몸이 소위 우리는 음허부종이라고 그러는데, 속에 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막 이 허성으로 오는 부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처방 중에서 여성들한테 쓰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건 주로 피를 보충시키는 약이고 남성들한테 쓰는 건 사곤자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물탕을 써야 될까요? 사곤자탕을 써야 될까요? 저런 데는. 사물탕을 써야 돼요. 사물탕보다 훨씬 더 찐득찐득한 숙지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약이라고 하는 건 마라고 해서 미끌미끌한 거 있죠, 왜? 예? 그러니까